그 이제 긍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뭐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나오지만 긍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좋게만 말하려고 하고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일단 맞다고 생각하시나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그거는 좀 부정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어떤, 그래, 좋은 일 있겠지. 나중에 잘 돼. 나중에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들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이유가 네. 결국에 자기가 지치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쳤을 때는, 야,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혹은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 생각으로 결국에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럼 부정이죠. 그러니까 긍정이라고 해서 제가 찾은 건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는 거 말고는 긍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서 살수 있는데,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찾겠지? 그러면 나는 성공하는 거야. 약간 그 긍정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잘 만나지도 않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은 거절도 그냥 되게 쉽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달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교육과정 중에 저를 만나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550만 원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뭐 만나달라고, 예전에는 만나달라면 다 그랬더니 가치를 모르죠. 만나줬어요. 몰라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냥 쉽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통화를 하면은, 아,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또 전화가 와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럼 550만 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던가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금액을 그만큼 지불할 사람들은 간절해요. 그쵸. 근데 뭐에 간절하냐면 가난에 간절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난에 간절하다는 말이. 왜 가난에 간절한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빚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제가 빚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계속 빚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뇌가 빚만 관심을 갖게 돼. 그러니까 좋은 거를 봐도, 빚이 없었으면 샀을 텐데. 힘든 일이 생기면, 아, 빚이 있으니까 내가 계속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그 안에 계속 갇혀 있어요. 근데 간절하다고 생각해. 빚이 없었으면 좋겠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가난하지 않은 거, 혹은 빚이 없는 거. 그쵸. 뭐, 제가 한 번은 아파트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안 팔리니까. 근데 빈 세대도 너무 많대요. 팔릴 확률이 없는 거야. 로얄층도 아니래. 그거를 어떻게 팔 건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팔렸을 생각을 해라. 이미 팔렸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하는데, 그 순간에도 근데 안 팔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시고 팔렸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거죠.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 생각만 하셔라.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팔렸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제서야 부동산 시세, 본인이 손해보지 않고 팔려면 얼마까지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부동산에 얘기를 했고, 그 위에 프리미엄은 네가 먹어도 되니.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빨리만 팔아만 다오.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200만 원더 입금했어요. 와. 저는 제 강의 듣고 제일 많이 주신 분이, 고맙다고 1,000만 원을 주신 분이 있어요. 고가의 과정을 듣고도 그냥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하는 생각에 빠져서 살면 일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거에 빠져서 살면서 원하는 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나요. 돈 버는 애, 가난한 애는. 돈 버는 애는 어떻게 돈 벌지만 생각하고, 그거를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같이 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돈을 벌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요. 근데 가난한 애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가 일단 기본 전제고, 조금 더 나아가면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희생했고, 얼마나 괴로운지. 나는 끝까지 노력했지만 상황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얘기, 그
프레임에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봐요. 얼핏 그냥 뭐 이 영상을 보시거나 뭐 책을 그냥 쓱 훑어보시는 분들은 뭐 고만고만한 자기개발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뭐 자기개발서 뭐 100권, 200권 읽어봤는데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네, 많은 저도. 분들이 사실 네. 변하려고 책을 읽고 또 변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내 삶이 그대로인 이유가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사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정도 시청자분들이면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답답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항상. 그쵸.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네. 사실은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네.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에 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본인을 많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무한한 능력이 있었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회사를 1년 이상 다녀본 적도 없어요. 끈기도 좋지 않고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은 곳에 가서 강의하고 하기 싫어도 강의할 때도 있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아 내가 생각 훈련을 통해서 내 뇌를 바꾸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네. 너무 간단해서 화가 난다는 분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화가 나. 네. 그냥 원하는 생각만 하면 뇌가 알아서 해준다? 무한한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거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믿는다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믿는다는 건 대체 어떤 걸까요? 아, 사실 네. 생각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이 네. 아, 내가 저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저것만 하면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성공할 능력이 있고 뇌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천억 원을 벌 수 있고 이미 벌었고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뇌가 그것을 사실로 인지하는 순간 네. 뇌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믿음 체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뇌가 바뀌면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 행동이 바뀌고 그냥 이제 한번 이렇게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100번쓰기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뭐냐면 나는 천억 원이 있다예요. 네. 현재형으로 쓰라고 하니까. 네. 근데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있지? 누가 네. 주나? 나 없는데. 근데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내면 언어긴 한데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내면 언어 프로그램의 완전 언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완전 언어예요. 왜냐면 벌었다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벌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능력으로 벌 수 있게 내 능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봐도 재능이 있구나. 뭐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본인은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뇌가 알려주는 대로 에너지 넘치게.